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못한 분들 내년에는 지금 그 계획을 세워서 해볼 수 있지 않나. 넘어갔다 얘 미리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겁먹지 말고 내년 3주 잘 맞이하셔갖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강맛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미리 보는 2025년 삼재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내년에는 해묘미 이렇게 삼재분들이시잖아요. 오늘은 양띠분들 운세를 봐볼 거예요. 내년에 양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년에 2024년에 보자. 2003년생 말하자면 이제 23살 개미생분들 나이는 같다고 어리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이 23살 개미생들은 그래도 내년에는 좀 활기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삼재라고 해도 또 군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군대에서 뭐 제대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개미생분들 군인 안 갔다고 하면 뭐 내년에는 가는 것이 좋겠어. 삼재 때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인구가 하나가 줄으면 좀 낫다고 보거든요. 어느 가정이나 뭐 삼재가 이렇게 식구들이 많은 가정은 삼재가 막 둘 셋 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잖아. 그래서 삼재 때는 한 식구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이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3살 이 나이면 뭐 독립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 곁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거든. 그래서 내년에는 큰 뭐 삼재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지금은 뭐 한참 놀 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큰 말썽 없이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뿐이고요. 그래서 삼재는 그렇게 크게 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이제 이 91년생 신미생 분들 이 양띠분들이 보편적으로 좀 마음이 여려. 마음이 여리고 또 애착심이 나이 먹으신 분들은 애착심이 자손들한테 애착심이 많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래도 내년에는 35이 복삼재로 들어온다. 35, 37은 복삼재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갖다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도 삼재 때 어떻게 보면 내 운이 들어와서 삼재 때 내가 더 필수가 있어.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본인들이 이제 하려고 어느 누가 계획을 다 있잖아. 특히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만 하고 넘어가면은 편안하게 아무 이제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35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47 내 성주 운도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지나간 일은 이제 올 해년에 다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삼자가 들어오면서 전진하는 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해년이다. 그동안에가 많이 힘들었던 것을 보상을 받는 해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 변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뭐 집을 짓고 싶은 집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요런 이제 문서의 운기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서슴지 않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남이 나를 도와주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던 그 부분을 내가 남한테 힘든 거를 내가 다 해결했으면 했지만 내년에는 내가 대로 보상을 받아서 남이 나를 배려해주고 더 챙겨주는 해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7살 이제 우리 김희생분들 힘내셔갖고 내년에는 복삼자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59살에 이제 정미생분들 아홉수 고비라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일곱수보다도 더 나쁜 게 아홉수다 이랬거든. 근데 이 아홉수가 이제 이 중년의 운에서 60으로 넘어가는 이 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최고 힘드는 해년이라고 봐. 쉬우는 9살이 그런데 요 9수 고비만 넘어가면은 아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했으니까는 앞으로 많이 전진하는 해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9세는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특히 이제 주위에 인간 조심하시고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다가 보면은 내가 실망도 크기 마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9세 잘 넘기고 인생에서 내가 가장 이제 요 마지막 단계다 생각하시고 전진하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삼재 뭐 9세다 삼재다 이러면 내년 정월달에 삼재 풀려고 9세 넘기면 돼. 뭐 그런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건 괜히 미리 갖다 겁먹지 말고 왜 그러냐 마흔은 일곱에 삼재가 들어왔다가 이제 아홉수가 또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12년 만에 들어오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때 양 심하게 또 삼재를 겪은 사람은 미리 겁을 먹는단 말이야. 한번 회오리 빠르면 일어난 사람은 삼재를 혹시 굉장히 힘들게 지나간 사람은 그 다음에는 쉬워. 매도 먼지 맞는 놈이 낫더라고. 맞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삼재가 다 잘 이겨내서 복삼자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흔한 살 이제 을미생분들 항상 건강이에요. 올해 70이 돼서 갑진년에 몸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야. 나도 을미생이야. 올해 몸이 뭐 금전이고 이런 걸 떠나서 몸이 자주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 올 정월달에 내년에 삼재 두니까 올해 이런 살에 이거 잘 넘어가야지 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나도 건강이 좀 나이 먹으니까 그런 면도 있더라고. 자주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 올해는 내 건강을 잘 챙겨야지 되겠다. 그랬고요. 저 이제 건강을 많이 챙겨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을미생분들 뭐요 저보다도 더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요 뭐요 건강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하면 좋죠. 건강은 건강할 적에 챙기는 거거든. 그럴 때 항상 검진 같은 거 잘 하시고 뭐요 인생은 70부터예요.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 내년에 삼재가 돌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까 용기 가지시고 건강 생각하시고 이제 주로 이제 내가 가벼운 운동 같은 거나 이제 음식 조절만 잘 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삼재다가 보니까 자제분들이 속을 갑자기 안 새기다 새기는 분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잘 풀어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이제 70회를 넘어가고 71살의 을미생분들 삼재를 갖다 잘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셔갖고 잘 이겨내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제분들 잘 갖다 대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고 후손들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마음만 사시면 돼요. 흘러가는 거는 이제 금전의 운이 제일 이제 먼저겠지. 금전의 운이 먼저인데 그래도 금전의 운은 갖다 서서히 풀린다고 보거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도 내년 운기를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못한 분들 내년에는 지금 그 계획을 세워서 해볼 수 있지 않나. 내년에 운기는 좋으니까 넘어갔다 미리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겁먹지 말고 내년 삼재 잘 맞이하셔갖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힘들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